근데 네네. 아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생각을 들 정도로 그렇죠. 보호막 참봉 서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런 보험설계사는 피하세요 라는 주제로 오늘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은 보험설계사분들 정말 네. 다양각색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 정말 네네. 많아요. 잘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오랫동안 일하는 사람도 있고 네. 또 금방 또 그만두는 사람도 많아요. 맞죠, 정말로 예. 보험설계사 이직률 정말 높거든요. 진짜 예. 제가 15년 전에 네. 참고로 그때 당시에 제 동기가 한 105명이었는데 지금 몇 명 남은지 아세요? 한두 명? 한 명 남았어요. 저 혼자. 저 혼자 남았어요. 제 동기분들이랑 연락을 하거든요. 네. 근데 연락이 끊긴 지 좀 됐는데 그렇죠. 저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3년 지나니까 두 명 있었는데 그분도 나중에 그만두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보험설계사라는 일이 정말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예. 네. 저희도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참봄님 네. 이런 보험설계사들이 피하라는 주제인데 네. 어떤 설계사를 피해야 될까요? 보험 가입할 때. 네. 설계사분들 모두 다 열심히 이제 뭐 접하면서 다 열심히 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네네. 간혹 이제 고객님을 이제 상담을 하고 나서 네네. 그 고객의 형평이나 가족력 그런 네네. 여러 가지를 이제 따져야 하는데 그렇죠. 붕어 방식으로 똑같이 무조건 이 플랜이 좋다. 네네네. 네. 맞습니다. 금액도 이제 부담이 되는데 유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무조건 이게 좋다고 막 밀어붙이는 맞아요. 네. 네네. 그런 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네. 저희가 보험 설계할 때는 가족력이나 재무 상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 설계사의 내용을 보면 항상 뭐 암은 3천, 뭐 내외가 2천, 뭐 수족도가 막 붕어빵 찍어내듯이 아, 그 플랜은 이게 예, 보고 베껴가지고 네. 그래서 그건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물론 저희가 보험 설계사 이런 분들 피하시라는 주제로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누워서 침 뱉길 수도 있어요. 그쵸. 저희가 같은 업계에 일하니까. 근데 네네. 아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생각을 들 정도로 그렇죠. 너무 심한 설계사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맞죠. 그리고 너무 상담하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희가 네. 오늘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네네네. 자 그러면 서 팀장님 네. 또 어떠한 설계사 유형을 저희가 피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을 진행해보면 네네. 그냥 이렇게 지인들 그냥 지인이 아니라 관계로만 네네. 영업을 하시는 분들 아, 그렇죠. 밀접한 관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이런 그런 적이 있었어요. 3개월 전에 가입하신 저의 기존 고객님이셨는데 친구분이 네네. 왜 나한테 안 했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 상하죠. 네, 이미 가입을 했는데도 네네. 제안서를 다시 보내왔다고 네네. 비교를 네네. 해달라고 네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네. 근데 이분은 건강보험을 원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네네. 생명사기 때문에 종신보험에다가 그 네, 포함되어 있는 네, 그렇죠. 아, 너무나 그렇죠. 유명한 거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걸 가져와서 네네. 무조건 이게 좋으니 내 말 못 믿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 그래서 좀 속상한데 한번 봐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네. 저도 좀 되게 안타깝지만 아 그렇죠. 그런 친구분들은 좀 멀리 하셔라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참 애매모호해요. 왜냐면 또 뭐 하나 가입해달라는데 또 뭐 진짜 안 도와주면 우리 나가고 또 뭐 너 진짜 몇십 년 지기 친구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맞아요. 네, 예.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 대부분 보면요, 나중에 친인척이나 연고 이 가입하신 분들 보면 나중에 보험 청구할 때도 오히려 계약자가 아쉬운 소리 하대요. 야 나중에 너 바쁜 거 아는데 이거 좀 청구해주면 안 돼? 이러면서 당당히 얘기 못한다는 거예요. 맞아, 예. 맞아, 맞아. 그래서 저라면은 솔직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럴 때 만약에 보호막님, 보호막 내 친구가 예를 들어서 하나 가입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너가 이걸로 해서 솔직히 얼마나 실적이 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차라리 내가 현금으로 줄게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지 나중에 서로 의리당하고 서로 안 본다는 경우 많아요 맞아요. 정말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이런 부분들이 마음이 좀 맞아요. 아프긴 한데 네. 뭐 보험 솔직히 영업이 거의 연고 시장이 많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갑나라 폭나라 할 수는 없지만 그치.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으실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자 참보님 그럼 네. 또 어떤 유형의 설계사들을 피해야 될까요? 무조건 좀 생각해볼게요 했는데 네네. 조금 판매에 급급해서 선물 공세 선물 공세 네. 선물 공세 뭐 한 달치 내줄게 그렇죠 네 뭐 한 달 두 달 막 그런 뭐 얘기하면은 네. 고객 입장에서 아 좋네 하는데 네네.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렇죠 네 보험료가 불필요한 특약이 더 들어가서 맞아요 규모가 더 커져가지고 네네. 결과적으로는 내가 더 이제 손해 보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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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경우가 많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예. 네. 특히 선물을 주는 입장에서는 또 상품을 설계사 유리하게끔 자기네 실적 그렇죠.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중심보험이나 이런 맞아요, 쪽을 해줘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선물 해줬으니까 네. 중간에 힘들어서 막 해야 그랬다 야 내가 그거 너 얼마짜리 해줬는데 너 2년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이거 다 토해냈어 맞아요, 실적을 맞아요, 이러면서 네. 서로 막 의리상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막 몇 달치 보험료 내줄게 괜히 그런 사탕발림에 넘어가가지고 그렇죠.
가입하는 것보다는 맞아요. 정말로 필요에 의해서 가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예. 자, 서 팀장님. 네. 그러면은 또 어떤 유형이 또 있을까요? 모든 이제 비판 유형이 있죠. 비판? 네. 아, 라면을 끓여도 네. 예. 100명이 끓이면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보험은 얼마나 그렇죠. 다르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 설계사 A란 설계사 의견이 있고 B란 설계사 네. C란 설계사 네. 의견이 있는데 무조건 다른 설계사의 의견을 다 비판하시는 아, 그렇죠. 비방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있어요. 그건 안 좋다 해지해라 양아치다 네. 네. 그런 네. 거는 정말 너무 그렇죠. 너무 1차원적인 예, 예. 진짜 좀 예. 저렴한 영업 방식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분들도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거는 뭐 지인뿐만 아니고 지금 뭐 잘 나가는 유튜버 중에 초땡고 있는데 하여튼 뭐 보험설계사는 양아치다 무조건 내 얘기만 들어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참 동정 없게 일하면서 많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창피하죠. 예, 맞아요. 네. 그런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참모님? 뜬금없이 네. 네. 절판이 상품이 된다고. 절판, 네. 맞아요. 아, 예, 맞아요. 없어진다, 무조건 네. 해라. 예, 그런 경우 있죠. 맞아. 물론, 이제, 진짜 절판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무조건 없어지는 경우도 네. 있죠. 네네네. 네. 근데, 유지가, 그러니까 상품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품이 무조건 절판된다고. 그렇죠. 이번 주에 꼭 계약을 해야 된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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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까지 이런 분들이 좀 있죠. 네. 네. 제가 한 분이 저번 주에 고객이 전화하는데, 네. KB손해보험 이거 유병자보험 없어지나요? 그런 거 아니요 없어지는 얘기가 못 들었으니까 제 아내 지인이 이거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무조건 가입하라 이게 없어진다 높은 손해율로 인해서 근데 뭐 인터넷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없었다 그래서 보험왕이 확실하게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없어지면 미리 보험회사가 그렇죠. 1, 2주 전에 예고를 그렇죠. 하잖아요 없어진다고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 금시초문이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제 친한 사람이었는데 참 어떻게 나한테 그런 거짓말하지 참 그렇게 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절판이면 솔직히 뭐 대중매체나 아니면 뉴스 뭐 네. 특히 큰 틀에서 그렇죠. 저도 뭐 없어진다고 저도 유튜브에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네. 오늘 저희가 이제 이런 보험설계사는 피하라는 주제로 한번 해봤는데 네.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한번 해본다면 첫팀장 마지막으로 예, 지인분들한테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저도 사실 저한테도 전 지인 영업을 정말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저는 네네. 그게 제 영업 자부심이었는데 저한테 문의가 이제 오죠 올해 일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가 이제 제안서도 보내주고 이제 어느 정도 설명한 다음에 네네. 나한테만 물어보지 말고 네네. 유튜브에 보면 뭐 네이버 블로그에 보면 여러 그렇죠. 설계사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도 문의를 해봐라 네네. 네, 그래서 내 얘기가 신빙성이 있는지 네네. 비교를 해보고 네네. 너 상황에 맞는 걸 선택을 해라 맞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을 해요 네네. 그래서 고객님들께서도 특정 뭐 한두 명 이런 설계사한테만 문의를 하는 것보다도 뭐 믿음이 가면 당연히 괜찮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좀 다양하게 상담을 받아보신 다음에 나와 제일 잘 맞는 설계사를 맞습니다. 고르시면 네네.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물론 지인 설계사분이 못하다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네네.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네. 지인 설계사분들 거기다 어떤 학연, 지연, 혈연이 그렇죠. 네. 뭉쳐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나 가입해야 되는데 뭐 잘 설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대부분 뭐 조건부로 인해서 좀 그렇죠. 이렇게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가입을 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저희가 이렇게 네. 한번 쓴소리를 해드린 겁니다 네네. 자 그 참모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네. 하시면 지인 설계사분 유능하신 분 많으시겠죠 네네. 근데 혹여라도 이제 원수사 네네. 한 곳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 뭐 잘하시는 분 되게 잘하세요 네. 근데 한 우물만 보시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종합적으로 다 하는 그렇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차를 사더라도 현대, 기아, 뭐 쌍용 많잖아요 그렇죠. 다 비교를 해보고 그렇죠. 네네, 올바른 비교. 선택을 네, 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가성비 대비 그때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정말 말씀 잘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삼성화재 설계사다 그러면은 내 상품이 좋아도 그렇죠. 안 좋아도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판매를 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요즘에 워낙 비교하는 그렇죠. 그런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처럼 대리점이 네. 그러니까 여러 군데 그렇다고 뭐 10개 20개 비교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그렇죠. 아, 두세 군데만 네. 비교해서 가성비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게 맞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